건강을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야마하의 랩스타의 스타일은 온전히 사용자의 개성에 맞춰 제작된 카페 레이서 바이크에서 영감 받았습니다. 혁신과 전통, 장인정신의 조화를 이룬 랩스타는 현대적인 기능으로 연주성, 범용성 및 톤을 향상시켜주는 동시에 디자인은 1966년부터 걸어온 야마하 일렉기타들을 참조하였습니다. 2015년에 출시된 랩스타 기타는 10여 년 만에 야마하에서 출시하는 새로운 일렉기타 시리즈였으며 2022년에는 완전히 새로워진 라인업이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신형 랩스타는 톤 향상과 경량화를 위해 야마하의 어쿠스틱 디자인 프로세스로 설계된 챔버 바디를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플레이어스 가이드는 오늘부터 3회에 걸쳐 2022년 새로 출시된 뉴 랩스타 모델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일본 마스터 루시어에 의해 최고의 수준으로 제작된 랩스타 프로페셔널 일렉 기타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야마하 RSP-02T 은총 씨 연주를 통해 랩스타 프로페셔널 모델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일단은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이 66년부터 걸어온 야마하 일렉 기타들을 참조하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연주감이라든지 기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한 부분도 많겠지만 저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야마하의 SG 모델, 야마하의 SG 모델을 좀 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느낌도 좀 들고요. 일단은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뭔가 이 빈티지와 모던의 그죠. 예, 엄청난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은총 씨랑 제가 연주를 듣고 은총 씨가 시연해 주고 제가 연주를 듣고 있었는데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을 많이 들었냐면 특별히 뭔가 도드라지지도 않고 특별히 뭔가 모자라지도 않고 굉장히 뭔가 중간에 중도의 느낌을 잘 살렸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은총 씨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톤이 예쁘다. 사운드가 예쁘다. 근데 저는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게 정답이다. 게다가 이 프로페셔널 시리즈부터 이제 뒤에 이어서 이제 스탠다드라든지 엘레먼트 시리즈까지 저희가 리뷰를 해드릴 텐데 이 시리즈를 관통하는 게 바로 그 예쁜 사운드에 있다라고 맞습니다. 저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은총 씨가 오늘 두 대의 랩스타 프로페셔널 모델을 다뤄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긴 말 필요 없이 그냥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기타를 딱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스튜디오 기타다. 스튜디오 기타. 왜 또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냐면 물론 우리가 그 어떤 스튜디오 기타에 있어서 이제 말하는 어떤 그 많이 쓰는 스트랫뉴의 영역이 있지만 예를 들면은 폴 잭슨 주니어처럼 이제 예전에는 이제 깁슨에서 시그니처가 나왔었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PRS로 넘어갔지만 그러니까 조지 벤슨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 험버커, 할로우 바디라던가 이제 그 깁슨에서 나왔던 류의 기타들을 가지고 녹음을 하던 뭐 그런 뭐 잽잽이를 치던 그 예전에 뭐 소울 같은 뭐 펑크 뭐 이런 것들 디스코라든가 이런 거를 칠 때 그 나오는 기타 소리들이 있는데 깁슨은 확실히 좀 마르고 되게 그 딱 그 깁슨만의 그 두텁고 뭐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배음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 확실히 야마하 같은 경우는 일단은 픽업 자체도 컴프레싱이 굉장히 이쁘게 돼 있고 어떻게 쳐도 이쁘게 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이 치다가 오 되게 이쁘다 하면서 제가 떠오르는 뮤지션들이 있었습니다. 뭐 포플레이라던가 그리고 뭐 이제 카시오페아 뭐 그리고 저기 티스케어 이런 사운드에 정말 잘 어울리겠다 연주 음악으로는. 그리고 그 다음에 딱 든 생각이 뭐냐면 이제 폴 잭슨 주니어가 이제 힙합이라든가 R&B 앨범에 참여를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되게 부드럽고 깨끗한 톤이 필요한 요즘 현대 음악에 묻혔을 때 이 클린 톤은 거의 뭐 발군의 힘을 발휘했구나. 그리고 드라이브 톤에서도 보면 뭐 시원하긴 한데 너무 이뻐요.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딱 들었을 때 뭐 거칠고 찐득찐득하고 아니면 혹은 뭐 시원하고 이런 거는 다 필요 없고 뭐 예를 들면은 드라마 OST 같은 데서도 뒤에서 기타가 되게 이쁘게 소리가 나야 된다 하면 이 기타 그냥 들어가면은 그냥 오우 너무 결과물이 좋다고 이제 작곡가랑 이제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근데 그 생각은 듭니다. 이 기타가 완전 100% 올라운드일 것이냐에는 사실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쉽지 않은 문제다. 왜냐하면은 정말 너무 이뻐요. 소리가 너무 이뻐서 오히려 그것과 독이 돼서 좀 장르적 한계가 확실하게 보이는데 국내에서는 정말 쓰임새가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베이스 기타를 잘 만드는 회사에서 기타를 만들면 보통 약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알렌빅 베이스 브랜드잖아요. 알렌빅에서 기타를 만든 걸 쳐봤는데 그 기타 소리도 굉장히 그냥 다 이뻤거든요. 이쁘고 힘이 좋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실제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포데라에서도 지금 기타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유튜브에서 올라왔을 때 포데라가 만들었다니까 궁금해서 들어봤는데 알렌빅의 기타 소리가 되게 관통하는 게 똑같았었어요. 근데 물론 야마하가 베이스만 잘 만드는 건 아니죠. 어쿠스틱도 잘 만들고 사일런스 기타도 잘 만들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악기를 잘 만들지만 근데 현악기 중에서는 어쨌든 베이스가 그죠. 기타보다는 훨씬 더 인지도가 좀 높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기타 소리가 굉장히 이쁘다. 이쁘게 나고 진짜 기름지게 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뭐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세 편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내용은 이제 똑같습니다. 똑같이 관통하는 거라서 두 번째 편, 세 번째 편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름다운 기타 소리다. 아름다운 기타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사적을 붙이자면 메로나 같다. 그랬어요. 뭐냐면 크리미하고 맛있고 합리적이지만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는 아이스크림.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그죠. 뭔가 이 베스킨 라빈스나 하겐다즈 같은 거는 한번 먹었을 때 정말 맛있지만 자꾸 먹으면 물리거든요. 그죠. 근데 이 기타 같은 경우는 약간 메로나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해를 하시려나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딱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메로나를 예를 들면은 제가 굳이 오늘 먹고 싶지 않지만 사람들이 사와서 딱 먹으면 아 그죠, 역시 메로나는 맛있다. 메로나는 맛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술 먹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친구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술자리 마무리가 될 때쯤에 갑자기 메로나를 사갖고 들어옵니다. 메로나. 근데 갑자기 이제 한 입씩 먹죠. 굳이 먹고 싶지 않은데 먹으면 맛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메로나 같은 기타 레브스타 프로페셔널 오늘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레브스타 스탠다드 모델을 만나볼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